오늘 SBS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인데요. 미 재무 중저가 수출이 세계 경제 위협 EU의 공조 강조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제닌 엘렌 재무장관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럽을 공동연수로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렌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연설에서 과잉 생산을 용인하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해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엘렌은 연설에서 이 방에 앉아있으면 중국의 산업정책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이고 일치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양국 물론 전 세계의 기업의 생존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반중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행동은 세계 경제의 위협이 되므로 하나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기술과 다른 분야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공세를 지적하면서 이런 야망으로 인해 신흥시장을 포함해 한 전 세계 국가들의 성장산업 구축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설이 끝난 후에 기자들에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우려를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과도한 수출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는 만큼 하나의 그룹으로 중국과 소통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의 서방 시장 지배 움직임에 맞서 미국은 유럽이 무역 장벽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공동 연설을 통해 중국에 일깨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수입되는 모든 전기차의 약 37%는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이들 중국산에는 중국 브랜드는 물론 미국 테슬라와 독일 업체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든 것이 포함됩니다. 유럽은 세계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으로 수입 규모는 2020년 16억 달러, 2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115억 달러, 15조 7천억 원으로 급습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졸라 폰테어 라이엔은 유럽과 중국의 관계에서 디리스킹을 추진하고 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폰 데어라이넨 위원장은 이날 과잉 생산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광범위한 관세 대신에 다른 접근 방식 훨씬 더 맞춤형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EU 관리도 미국의 접근 방식에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이들 관리는 미국식 관세 인상이 세계무역기구 WTO가 정한 글로벌 규칙을 위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긴밀한 무역 상대인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주요 수출국인 독일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독일 총리인 올라프 슐츠는 지난주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럽 제조업체의 일부 미국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이고 많은 유럽산 차가 중국에 판매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전기차 중 적어도 절반이 서구 브랜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EU 대중무역 적자는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EU는 많이 이제 적자가 줄었네요. EU 통계청의 유로스탯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U 대중무역 적자는 625억 유로, 92조 6천억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 18% 각각 감소했습니다. 적자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도 많네요, 적자가.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습니다. EU 대중무역 적자는 2022년도 3분기에 1,073억 유로 159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EU 1분기 대미 무역 흑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무역 수직에서는 취약한 역내 수요로 인해 수출 노력을 강화한 것과 함께 미국 대중 관세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저가 중국 제품은 한국인도 약간의 불량을 감수하고도 싼 맛에 구입하게 됩니다. 저가의 중국 제품은 같이 서해를 마주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한국보다는 불량품이 좀 많은 것 흠이 있지만 그래도 싼 맛에 구입한다는 거예요. 중국 제품이 저렴한 이유는 인건비가 싸고 정부 지원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정부 기업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게임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의 양파 농사가 흉작이 되면 한국 정부는 중국산 양파를 대량으로 들여옵니다. 국민과 정부에게 모두 유익합니다. 그러나 한국 양파가 풍년일 때 중국산 저가가 양파가 들어온다면 한국의 양파 농가는 폭락하게 되고 망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 국민이 쌀 소비가 줄어서 쌀이 남아 돌면은 쌀 농가를 지원해서 다른 대체품으로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더 이상 쌀 농사를 짓지 마라.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돈다. 이렇게 하죠. 중국도 그런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정부 지원의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 과잉 생산했을 때 그것들이 다른 나라의 저가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그런 결과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가 흉작이 돼서 정말 필요할 때는 저가 중국산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국가나 또는 그 국민들한테. 그러나 미국의 과도한 관세도 상대국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뭐 트럼프 정부가 무슨 중국하고 한국을 지금 겨냥해서 관세 폭탄을 내리겠다고 하고 이런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SBS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미 재무 중저가 수출이 세계 경제 위협 이후의 공조 강조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